우리는 지금 이 순간 또 하나를 요구해야 됩니다. 뭘 요구해야 되냐면요. 최강욱 등판하라. 최강욱 등판하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것도 저의 하나의 전략인데요. 최강욱 후보, 당대표는요. 열린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민주시정에 표를, 응집력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대선 후보 통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통합이 합당이 되는 거예요. 그쵸? 뭐 굳이 무리하게 당대당 통합 이런 거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열린민주당에서 최강욱이 대선 후보 등판이 곧할 거예요. 해야죠. 하면 민주당 대선 후보랑 열린민주당 대선 후보랑 그냥 단일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당대당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대선을 앞두고 목표가 하나일 때 그렇게 자연스럽게 돼가는 거지. 뭐 합당하자 합당하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최강욱 후보님 나오셔갖고 누구보다도 개혁적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최강욱 후보님도 지지율이 좀한5% 정도 나오면 자연스럽게 민주당에서도 그 5%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본인들이 통합의 걸림돌들을 벽을 좀 허물면서 자연스럽게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통합을 하면서 하나에 갈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 제가 저번에 잠깐 얘기했죠. 제가 처음에 종로 지역구를 추미애 장관을 생각을 했어요. 이종걸 의원도 괜찮아요, 사실. 왜 그러냐면 이종걸 의원이 당선만 된다 그러면, 그쵸? 이종걸 의원이 당선만 된다 그러면 6선이기 때문에 차기 국회의장을 할수 있거든요. 추미애나 이종걸 누가 나와도 그쪽에서 당선이 되면 6선이기 때문에 김진표의 국회의장을 막을 수 있거든요. 이종걸이나 추미애. 둘 중에, 근데 종로가 그렇게 쉬운 선거가 아니에요. 제가 추미애 장관님이 상처 입을까봐 등판하라는 소리를 못 하겠어요. 개인적인 바람은 추미애나 이종걸이 나와서 거기를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가만 생각해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 전략을 한번 들어보세요. 종로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면 안 됩니다. 이게 또 지난 4.7 재보궐선거 같이 민주당이 너네 때문에 다시 투표하는데 후보를 냈다가 개 작살나요. 그러면 대선판에 영향이 갑니다. 민주당이 후보를 내면 안 돼요. 괜히 종로하다가 대선을 망칠 수가 있어요. 제가 보면. 그래서 최강욱이 등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강욱 대표를 대선 후보로 띄우고 인지도를 높은 다음에 민주당이 아닌 열린민주당 후보가 종로로 나가야 됩니다.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괜찮죠? 그러면 열린민주당은 비례대표 한석이 늘어나고, 그렇죠? 비례대표 열린민주당 한석이 나오고, 그러면 그러니까 비례대표 최강욱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잖아요.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비례대표를 사퇴하면 그 다음 번으로 이어지고 그럴 때 최강욱 후보는 종로를 준비해서 민주당은 이낙연의 똥볼이기 때문에 굳이 후보를 낼 필요가 없어서 열린민주당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그쯤 되면 또 이게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이 통합을 해버리면 또 민주당 후보가 되거든요. 그것도 참, 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쵸?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뭐, 민주당의 더 브레인들이 잘못하면 저는 대선 때 힘들어져요. 이게 잘못하면 대선 때 힘들어져요. 종로 때문에 힘들어지기 때문에, 민주당, 물론 추미애 장관이나 이종걸 의원이 나가서 이기면 너무 좋겠지만 지면 치명타거든요.
대선판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막 초반에 여론조사 했더니 막뭐 국민의힘 50몇, 민주당 30몇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 대선판에 영향이 갈수 있기 때문에 아예 민주당은 무공천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종로에 만약에 대세론이 전체적으로는 이재명이 이기고 있는데, 종로 때문에 마치 국민의힘이 대세론 같이 보이는 착시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종로는,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분명히 민주당이 이기고 있는데, 종로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으면 이게 마치 대선론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수 있고, 그리고 김동연 잠깐 얘기해 주면, 그 김동연 자꾸 나오길래 잠깐 얘기해 주면, 김동연은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에요. 제가 취재를 하거나 여기저기서 좀 얘기를 들어보면, 김동연 전 부총리가 어떤 분이냐면, 강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강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라서, 제가 보니까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김동연 같은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김동연의 꿈이 국무총리거든요. 제가 보니까. 김동연의 꿈이 국무총리였더라고요. 다음 정권에서 국무총리 하는 게 김동연의 꿈이더라고요. 보니까 조국 장관님의 등판은 또다시 조국 대전이 된다. 저것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조국 장관님 아끼는 마음이나 그런 것들은 알고 있지만, 조국 장관님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윤석열부터 우리가 죽여놔야 돼요. 윤석열이가 잘못됐다. 윤석열이가 틀렸다. 윤석열이는 비리의 온상이고 검찰을 사유화시켰다. 윤석열을 법적 처벌을 받게끔 하면 조국은 억울한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이가 본인의 직권남용이나 본인의 검찰 권력으로 자기 주변은 지키고 검찰권을 사유화시켰다 그러면 그는 조국도 억울한 피해자가 되는 거고,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가장 가슴에 피멍드는 것은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다시 윤석열 이중대라고 하는 이낙연 캠프를 비판한 게 바로 그 뜻이에요. 어쨌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저는 민주당이 저 이낙연 똥볼이 결국은 대선판을 흐트러놨고 위험하다. 민주당이 굳이 종로에 누구를 투입할지 이런 거에 휘말리면 안 된다. 민주당은 대선에 집중해라. 종로는 차선이다. 알겠죠? 대선이 집중, 종로는 차선. 뺏기든가 말든가 민주당이 지금 한석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종로가 정치 1번지라고 해봐야 민주당이 173석 있나, 172석 있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선에 집중을 해야지, 종로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종로를 이용할 수도 있죠. 저희 후보가 사퇴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지역을 보궐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수,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아요?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잖아. 아, 그래도 민주당 양심이 있네. 저희가 보궐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다시 민주당을 뽑아달라는 파렴치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다. 이걸 역이용해서 민주당, 아, 괜찮네? 라고 하면서, 대선에 집중하는 방법도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막, 유시민을 종로로 나가라 그러면 대선판이 흔들린다니까. 이재명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야, 대선은. 막,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이 나오면 안 돼, 사실. 그러면, 우리가 대선이 중요한 거지, 종로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스포트라이트가 이게 비껴나가면, 이게 절대 안 돼.
여러분들이 마음 같아서는 종로도 차지하고 싶고 그건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민주당 전체적인 선거가 침체돼, 침체. 대선 후보에 집중을 해야지, 대선 후보에. 이재명 후보에게 집중을 해야만 뭐 종로 아예 종로를 무관심 지역으로 만드는 게 최고의 전략이지, 안 그래요?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나가나 누가 붙든가 말든가 그냥 종로를 무관심 지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난 2년짜리잖아. 사실 제 전략은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종로를 무관심 지역으로 그냥 종로를 이준석이 나오든 말든 누가 나오든 아예 신경 쓰지 말고 종로를 그냥 무관심 지역으로 내밀고 대선에 집중하는 그 전략이 저는 가장 좋아 보여 지금. 우리가 무슨 뭐 120석이 있어갖고 뭐 149석이 있어갖고 한 석이 급한 것도 아니잖아. 170몇석 갖고는 얼마든지 할수 있으니까 뭐 하여튼 대선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